분이 바로 다름 아닌 김진선 동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평생에 걸쳐서 쌓으신 풍부한 교육 현장의 경험, 또 교육 행정가로서의 역량, 또 교육학자, 또 교육 정책가로서의 국가 백년지 대개인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쳐 헌신해 오신 김진성 교수였습니다. 멸사봉공과 성공 후사의 자세로 꿋꿋하게 외길을 걸어온 김 교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개인의 영달과 이익 추구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혼탁하고 황폐한 우리 사회에 큰 깨우침을 주는 사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 교수께서 정교조 징후군 상학원을 출간하시게 됐습니다. 때마침 좌파 정권 10년 동안 실종된 국가 정책석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고, 또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 교육 쇄신으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교수님의 이번 저작은 이러한 운동에 유익한 지침이 되고 큰 자극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공직에서 축적하고 다다 다듬으신 김 교수님의 탁월한 경륜과 역량은 멀지 않아 우리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하실 기회가 올 것이고, 또 저는 와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뜻깊은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의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및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소개가 따로 필요 없죠. 김동길 박사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모임이 시간이 오래 끌게 되면 단위에 서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또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지만 순서에 있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한 80년 살고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대개 무슨 일의 의견이 별로 확실치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뭐 허위정성 같은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또 반대하는 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자기의 의견이 확실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이 책을 펴내신 김진성 선생은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다. 자기 의견이 확실하다.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견리 사이 그러고 나서는 견위 수명,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목숨을 바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모임은 의미 있는 모임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교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얘기를 하자고 한 적도 없고, 또 뭐 무슨 오라고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는가 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앞서 얘기한 나왔지만 내가 잘 아는 친구가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고 국회의원도 한 텀 하고 그랬는데 아주 뭐 좋은 친구지요. 근데 그 대구가 고향인데 그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한번 자기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할아버지, 미국 놈은 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계속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의 손녀가 미국 놈은 나쁜 놈들이죠. 아까 다 증언을 하셨잖아요. 난 그걸 듣고 우선 이거 미친놈들이로구나. 예? 교원노조가 다 나쁜 놈이 아닌지 모르지만 교원노조야 뭐 전교조고 뭐고 그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 이게 아주 되먹지 않은 놈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저 춘천에 여자 고등학교 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장이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교장인데 제가 전교조에 속한 교사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여자 교장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했죠. 이건 미친놈들이로구나. 그래서 전교조에 대한 의견은 난 거기서 생긴 거고 우리 김진성 선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전교조가 못된 놈들이다 하는 걸 입증을 하셨는데 나는 그 두 가지 사례로 이놈들은 살려둘 놈들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여러분은 좀 심보가 못 돼서 살려둘 놈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박수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한마디만 꼭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럼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좌파냐 우파냐 그런 논쟁 또 말하면 진보냐 보수냐 그런 논쟁 그것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오래 주장해오는 것이고 또 우리 강형원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만 왜 그렇게 갈라놓느냐 그러면 아니 좌파는 진보 세력입니까? 우파는 보수 아주 보수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반동 그런 세력입니까? 오늘 이 책을 쓰신 분은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분이지 그 밖에 무슨 뭐가 어쩌고 어쩌고가 아니라 전교조 한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짓을 하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저희끼리 뭉쳐서 마치 난파된 간첩들의 조정을 받는 놈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늘 우려되는 것이 아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우파 정권이 섰다 그러면요 그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 하자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젊은 놈은요 보수 반동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수구 세력이다 그렇게 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어디에 진보적 세력이 있고 어디에 아주 보수 반동 세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반동 세력입니까?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지금 좌파에 속해서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정권입니까? 천만에 오늘 이 책의 발간을 기기로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은 적어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려면 민주주의가 확고한 기반을 잡은 뒤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거지. 아니 저 김정일을 저만큼 놓고 대한민국이 유지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아 저놈들은 좌파다 나는 그렇게 높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반민주적 세력이고 저건 적화통일을 하려는 놈들이니까 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놈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마음도 편할 텐데 왜 잔뜩 올려서 좌파 정권이 무슨 노무현 정권이 무슨 좌파 정권이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뭐 있어요? 뭐가 진보적입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가 다 마음을 가다듬기를 쉽게 영국에 노동당이 있고 영국에 보수당이 있다. 아, 그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왜?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에? 그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다 흔들려서
뭐 18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의식구조를 220명인가 조사해 봤더니 61%는 보수가 됐다. 뭐 중도 보수는 보수고 아주 나머지의 그 무슨 예? 저 보수파고 나머지가 진보니 뭐 예? 이런 세력이 아주 예전하고 달라졌더라고요. 그거 보고 일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요 간첩은 간첩에 사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살려면 이명박 정권도 대한민국 땅에서 간첩을 전부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살죠. 그것들이 있고 그 동조자들이 있고 그건 언제나 위험한 거죠. 그건 좌파도 아니고 반동분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역사의 반동 세력이 저 김정일의 저 정권 저 체제가 가장 반동이고 가장 수구적이고 못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뭡니까? 이거라도 역사 5000년에 처음 민주주의를 해보겠다는데 그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무슨 수구 세력이다 지킬 게 없어요. 민주주의법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 우리 김진성 선생도 싸우고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대개 그래 다. 다 관상을 보니 오늘 나온 분들이 다 민주주의여야 살겠다. 그래서 얼굴이 다 뻔해졌잖아요. 지난번 선거를 하고 나서. 그런 심정으로 나는 오늘 일을 축하하면서 자기의 주견이 확실해서 한 시대를 사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 이 책을 출판하시는 그 저자 자신이 자기의 주견이 확실한데 주견이 확실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자는 놈도 주견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주견인 거죠. 역사의 방향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유에서 보다 많은 사람의 자유로 그렇게 흘러가야 그게 역사인데 말이야. 이놈들은 이걸 역행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출판은 민주주의 승리다. 우린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지 보수 세력을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 얘기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동복 전 남북회담 대표를 지내시고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를 지내시고 있는 이동복 대표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동복입니다. 오늘 우선 우리 김진성 의원께서 전교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노작을 이렇게 발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 김진성 의원께서 전교조와 가진 인연은 어제 오늘의 인연이 아니고 사실 그 전교조에 관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김진성 의원 말고도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아주 훌륭한 책을 써낸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와 계신 걸 아까 배웠습니다만은 교장 선생님으로 생활하시다가 이 퇴직한 뒤에도 학교 운영위원으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이계성 선생님이라든가 또 전라남도 무안 목포에서 아주 굉장히 외롭게 이 전교조와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인 정재학 선생님이 계시고 또 아까 여기서 그 맛 좋은 얘기를 해준 김서욱 기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써왔고 또 김진성 의원께서 그동안 몇 권의 이 전교조 관계 서적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발간한 전교조 증후군은 그 앞권으로 아주 그 이 집대성 완결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 동안 김진성 의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4년 전부터 이 전교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좀 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성 의원을 알게 됐고, 또 김진성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탁월한 지식과 사명감, 이런 것에 감복한 나머지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시도록 권했고, 아마 김진성 의원 당신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의원이 성에 차지 않으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주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일당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서울시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이 서울시와 교육위원회와 이 전교조 간에 체결된 불법적인 위법적인 단체협약 문제를 그동안 집요하게 거론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그것을 결의로 채택해서 아마도 이 전교조와 이 교육계하고 사이의 앞으로의 관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를 마련해주는 쾌거가 있었던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마침 보도를 해주긴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주셔서 이렇게 이 눈에 띄더라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성 의원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전교조 문제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 전교조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경선 기간에는 김진성 의원과 저희가 유심회라는 가칭으로 여러분 교장 선생님과 몇 분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교육정책 대안이라는 게 그 근간이 전교조 문제를 근간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수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처지에 이제 이번에 김진성 의원이 이런 훌륭한 노작을 발간하셨는데 이 전교조 증후군은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전교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참 집대성을 해놓으셨지만은 이 전교조 증후군의 훌륭한 점은 거기에 12개 키워드로 전교조에 대처하는 전략 전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가